왜 그래요? 아니에요. 아가씨 따라서 나간 거 아니었어요? 아, 예. 아, 진짜 기분 나빠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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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갑대. 아니, 언제 온 거예요? 아니, 화장실 갔던 거 아니에요? 아, 저 그게요. 속이 안 좋아서 약국에 좀 갔다 오느라고요. 서방님도 따라 나가시는 것 같던데. 또 서방님한테 못되게 굴어서 그런 거겠지. 팀장님. 에이. 안 괜찮은 것 같은데. 하필 거기서 마주쳐가지고. 안 그래도 내 퇴원하신다 그래서 좀 이따 어머님 집으로 가보려고 그랬는데. 아, 외근 나가다 잠깐 얘기 좀 하려고 들은 거야. 저 차는? 어, 아니 괜찮아. 그냥 요점만 얘기할게. 네. 내가 한 말 생각해봤나 궁금해서. 형님, 숙제 검사하는 것처럼 왜 그러세요? 기분 나빴다면 미안해. 나한테는 다른 데로 절박해서 그래. 형님, 왜 그러세요? 동서, 나 요즘 너무 힘들어. 아, 왜 이러세요? 아, 왜요? 불임 때문에 그러세요? 어, 아니야, 미안해. 나도 모르게 그만. 아예 없는 거 정말 형님한테 원인이 있는 거예요?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주버님이 형님한테 어떻게. 나 아무래도 이혼할까 봐. 네? 아, 말도 안 돼요. 그게 들어가는 걸로 결심했어. 게다가 어머님 예전 같지 않으시다니까. 나 많이 미워하고 계셔. 어머님 서운해하실지는 몰라도 그 일로 일부러 대놓고 뭐라고 하실 정도로 꽉 막히시진 않았는데 이상하네요. 그 사실을 말 안 했거든. 속였다고 생각하셔. 어머님 성격 만만치 않으신 거 동서도 잘 알잖아. 이 상황에서 함께 산다면 아무래도 난 자신이 없어. 그래도 이혼은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? 아님 그냥 나 혼자라도 미국으로 가버릴까 봐. 아, 왜 그러세요? 어떻게 해야 좋을 줄 모르겠어. 그럼 어머님이랑 같이만 안 살면 되는 거예요? 글쎄. 만약에 우리가 들어가면 어머님하고 문제는 그래도 숨통이 트일 거 아니에요? 그렇긴 하지만 나도 잘 모르겠어. 동서가 들어가든 안 가든 털어놓을 데가 없어서 온 거야. 미안해. 나 이만 가볼게. 아니에요. 저도 좀 생각해 볼 테니까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. 미안해 동서. 이런 부담 주려고 온 건 아니었는데. 나 죽었나 안 죽었나 보러 온 거야? 죽으면 무슨 소용 있나? 나한테 떨어지는 거 하나도 없는데. 내가 먼저 안 죽어. 아이고, 내가 바라든 봐요. 어이구, 그 뒤치다거릴 누구더라 어떡하라고. 하여튼 내가 말이 끝나기가 무서워요. 어? 한 번도 지는 법이 없어, 지는 법이. 옛날에 호통치는 거 무서워서 입도 뻥긋 못했는데 그 빚 갚으려고 그래요. 죽기 전에 그 빚을 몇 번이나 갚고 죽을지 모르겠네. 뭐야? 나 그럼 가? 아이고, 이제 아주 협박거지. 어이구. 아, 어디 가?
배아에 물 떨어가요. 정작 갈까봐 겁나나 보지? 에이. 정말. 나 하나 눈 딱 감고 들어가면 형님네는 편안해지는 건가? 하, 아니지. 막말로 남의 부부 문제 때문에 내가 왜 그렇게 해야 해? 하, 근데 왜 그렇게 울어? 불쌍하게. 우리가 들어가는 건 어떻게 생각해? 뭐? 우리가 다시 아버님 집으로 들어가면 어떻겠냐고. 왜? 야, 엄마가 그래? 아니, 그냥 내 생각이. 아이, 걱정 마. 형이 확실하게 들어간다고 했다니까. 야, 근데 혹시 형수가 너한테 뭐라 그래? 아니. 근데 왜? 그냥 집 팔릴 때까지만이라도 우리가 들어가. 아, 글쎄 못 나와서 난리더니 왜 이러냐고. 형님 회사 다니니까 아무래도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오히려 어머님이 더 신경 쓸 것 같기도 하고. 그럼 이 집은? 어머니 안 들어가시겠다고 하면 여기 계시라고 하고. 들어가신다 그러면? 월세라도 놓든가. 진심이냐? 모르겠어, 사실은. 아이, 근데 굳이 들어갈 필요가 뭐 있냐. 아이, 이유는 묻지 말고 대답해봐. 당신은 들어가고 싶은 거야, 안 들어가고 싶은 거야? 아니, 나야 솔직히 들어가고 싶진 않지. 아, 근데 형이 들어간다는데 왜 굳이 이러는 이유가 뭐냐고. 뭐야! 얘기 좀 하자고. 무슨 이야기를 하자는 거야? 미안하다고. 뭐가 미안해? 너 언제 나랑 화해한 거야? 왜 니네 아빠한테 뻥을 쳐? 영아, 그건 있잖아. 그... 가까이 오지 마. 미안해, 때린 거는. 미안한 게 뭐가 미안해? 계산 다 끝났는데. 나 진짜 미안해. 나 진심이야. 아이, 진짜 미안해 하지도 마. 싫어. 안 가? 가라니까. 미친 사이코. 영아야, 나 사이코야 진짜. 아, 영화야. 안 가? 아이, 주. 어머니, 놈이! 어머니! 어머니! 누가 네 어머니야? 너가 누군데 내 손에 죽어봐라! 엄마! 너 안 가? 나! 어머니! 어머니, 다음에 뵐게요! 너 이리 와라! 저기 끝까지 어머니는 저기! 그만해! 아우, 저기 가면 좋아! 어머나! 아들 단서 제대로 하란 말이에요! 그게 왜 우리 앞에 무슨 낯짝으로 찾아와요? 아니 정신이 있는 사람들이야 없는 사람들이야? 기가 막혀서. 뭐? 김서방이? 김서방 무슨 김서방이에요? 이제 그놈이지. 집 앞까지 왔다는 거예요? 아유, 내가 몽둥이가 옆에 없었던 게 한이다, 한. 내가 박가사누를 좀 만나야 되겠다. 아유, 아서요. 뭐하러 만나요? 둘 사이 인정하는 것 마냥. 그런가? 그럼 안 만나는 게 나아? 그럼요. 그 니들 둘은 싸운 거니? 아니요.